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양 지수는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지금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양시장 모두 다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었던 만큼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는 26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후 잠그러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200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까지 올라섰습니다. 2600선 상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게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8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4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거래 1조가 넘게 매도를 했던 개인이 오늘은 3,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IT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고요.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14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8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오늘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시가총액 10위권 내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주 중 하나이죠. 포스코홀딩스가 중국 기업과 함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정우 회장이 내년 1월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서 리튬 시장을 조금 순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리튬 관련 기업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3%대, 인터내셔널도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레드햇과 함께 국내 최초로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국내 최초가 아니고 업계 최초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모멘텀이 CXL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CXL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와 D램 그리고 저장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입니다. 관련 모멘텀이 부각받 면서 솔트웨어가 지금 대장주 역할하고 있고요.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드햇과 기술 제휴를 맺은 게 지금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까지 무려 5거래일째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당락일인 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날 배당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매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주와 증권주, 통신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3%대, 삼성생명은 7%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산타랠리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부터 연초 2거래일을 합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투자에 대한 방향성, 주식 콜라텍과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채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콜라텍의 오채열입니다. 일단은 뭐 요새 시장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데 강한 상승은 나와주지 못했다. 하지만 배당락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뒀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 향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따뜻한 2024년 그 청룡의 해, 아주 따뜻한 시원한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채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내년을 대비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을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에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오늘이 배당락일이다 보니까 한 그 증권가에서 0.7% 정도 밀려서 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0.7%를 더하면 될까요?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원래 0.7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1% 가까이 상승하는 건가요? 시장?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는 거의 끝났죠. 여기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고 네. 사실상 여기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2023년도는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저희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이제 거의 내년에 네. 뵙는 거고 사실상 네. 내일까지잖아요. 주식장은 내일까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관망세가 짙을 거다. 그리고 연말에 많은 이제 이렇게 트레이더 분들도 네. 쉽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죠. 일을 하지만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신년 들어서면서 주도하는 섹터들이 확확 바뀝니다. 확확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내년에 큰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내년으로 따지면 이제 미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총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정치 정책주라든지 인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미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슈들도 공화당인지 뭐 민주당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런 것들 귀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내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정책주, 인맥주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 콜라텍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크게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시장을 준비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말미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헌팅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리고요.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다음 방송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13일 날 헌팅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가 수익률이 6%를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엽죠. 아주 귀여운 네. 상승률이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 가져올까 하다가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뭐 챗봇 AI 그 관련해가지고 AI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사실상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화웨이 뭐 모든 많은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핸드폰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있어요. 뭐 빅스비라든지 시리라든지 이렇게 부르면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챗GPT급의 그 AI 그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스트소프트가 저점을 잘 다진 상태다. 지금 현재 14,800원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0원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충분히 2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핸드폰들이 출시되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 다 AI 섞여가지고 온 디바이스로 활용이 돼서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VR 제가 좀 VR, AR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 이스트소프트 와 함께 뉴플렉스 뭐 이런 애들도 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를 약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헌팅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헌팅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치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근데 노란톡에 입장을 하게 되면요. 네. 뭐 선물이 있나요?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저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아, 네. 말을 너무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네네. 네. 일단은 노란톡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간단하게 그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제가 뭐 그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그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원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돈을 저와 함께 같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금 출연을 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섹터들이 이번 주에 주도를 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마주 종목들이라든지 주말 브리핑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보면 뭐 초전도체 테마주 LK99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브리핑을 또 한다 논문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싹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말에는 어떤 뉴스들 사실 주말에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고 싶지 누가 주말에도 차트 보면서 뉴스 보면서 하고 싶어요.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고 나서 월요일 개장 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자기 전에 슥 한번 아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있었구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주말 브리핑까지도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함께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주말 브리핑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메인 섹터에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5G입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5G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5G 섹터는 내년을 주도할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5G, 애증의 섹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증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상. 네, 너무 매물도 두텁지 않습니까? 아우, 심각하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를 뚫고 올라가주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네. 앵커님께서는 네. 5G 섹터 2024년도에 어떤 움직임 좀 나타날 것 같나요? 2024년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뚫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뭔가 모멘텀이 있다 하다가 안 오르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그 5G 섹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거의 돌아가신 수준이다. 아, 그러니까요. 네, 거의 이제 소생불가한 거 아닌가. 네. 이거 다시 살리려면 이거 심폐소생술로도 안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5G 섹터 지금 보유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싹 보면은요. 마이너스 70%.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손절해요? 네, 이걸 하지, 보고 네, 네. 이거는 그냥 들고 가야 된다. 사실 그 원래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할 때는 항상 저점 부근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저점도 아닌데 아 좀 빠졌네. 아 마이너스 10% 됐네 물타기. 마이너스 15% 됐네 물타기.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내 그 실제 평가 금액도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딱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시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많이 눌려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점을 다져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인식이 되냐면 저점 부근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주면서 아 이제는 진짜 찐바닥이 나왔구나.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바로 5G 섹터구나. 그리고 제가 왜 5G 섹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뉴스 기사들이 아직도 욕을 해요. 아직도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대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전반적인 5G 섹터들 한 2년 동안 재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걸 보면서 야 여기에서도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녀석은 야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5G 섹터의 그 인프라 조성을 못했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의 인상이었죠.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지금 막 그 코로나19로 막 그걸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그 저기 팔레스타인이랑 그 하마스 그 문제들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뭐 글로벌 그 악재들이 막 쏟아지면서 5G는 무슨 5G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5G 섹터가 어떤 의견일까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싹 훑어봤습니다. 싹 훑어봤는데 지금 당장은 LTE가 맞다. 지금 당장은 LTE가 맞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CITS라고 뭐 그 통신 그 관할하는 뭐 그런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지금 LTE를 넣자.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무조건 5G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뒷말을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아, 5G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잡을기에는 약간 애매한 섹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를 주도를 할 만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다. 왜냐하면 그만큼 눌려 있어요. 저평가가 굉장히 되어 있다. 워렌 버핏이 뭐라 했습니까?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가치 투자가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서 그 올라갔을 때 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욕하고 있고 기사에서도 아직은 5G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할 때 5G를 잡아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5G 섹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 내년 시장을 주도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내년을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5G에 대한 모멘텀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네. 그 5G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애증이에요, 애증. 왜 애증이냐면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커지긴 할 텐데 주가는 바닥인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이다,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 활성화가 많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5G가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필수적인데 지금 약간 조금 5G보다 아쉬운 LTE를 사용을 하면서 여차저차 힘겹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돌리고 있는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G로 넘어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또 이제 5G, AI 뭐 이쪽 인프라를 막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재생 이런 애들이 2024년도에 주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 뭐 패널을 막 깔고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을 돌리고 이런 것도 다 팩토리예요. 팩토리. 이 팩토리를 다 한꺼번에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빠른 데이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LTE는 이제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뭐 LTE 와 속도 빠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나 빨리빨리 민족인데 LTE 느려. 이제는 좀 느려. 적응해서 좀 느려져서 5G 야 3초면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5G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도 심지어 5G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ITS라고 그 교통관제 그 좀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프라 대 차. 차 대 차, 인프라 대 인프라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다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0.1초만 늦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율주행 차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줘가지고 저기 무슨 사고가 났다.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그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전송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고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아서 데이터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5G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는 5G.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CITS가 뭐냐면은, 조금 코퍼레이티드 인텔리전트 트랜스폼 시스템이라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체계인데, 지능형 교통 체계인데, 얘네들이 버스 정류소도 파악을 하고, 앞에 승용차 있는 거 파악을 하고, 옆에 버스 있는 거 파악을 하고, 모든 거, 교통 그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파악을 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해서 이거를 전송을 시켜줍니다. 각 차량들에게.
이제 곧 생길 모든 자율주행차 레벨 3에게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처음으로 채택된 게 바로 5G가 아니라 LTE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채택된 게 지금 현재 LTE인데 이 LTE에서 무조건 5G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싸움이에요. 옛날에 그 앵커님도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앵커님 무슨 싸움이라고 하죠? 공부요? 네. 공부에도 싸움이 필요합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이제 네. 그 엉덩이 싸움이다. 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엉덩이를 계속 붙이고 공부를 해야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네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네. 그 사실상 효율은 네, 당연하고 짧고 굵게. 효율은 당연하죠. 이게 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는데 네. 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항상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종목 5G 섹터도 네. 비슷해요. 엉덩이 싸움 혹은 시간 싸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당장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섹터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주셨어야죠. 아, 그렇죠. 그런 건요. 저번 주랑 네. 저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네.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자 아,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그렇죠. 그렇죠. 그 방송 보시면 되고, 네. 방송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저저번 주 방송은 네. 인스트소프트예요. 네. 얘가 이렇게 느리게 갈 줄 몰랐어요. 네. 얘가 이렇게 느리게 갈 줄 몰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깜빡하면 30% 올라가 있는 애가 그런 애들이거든요. 오, 네. 자 인스트소프트 지금 받아 적으세요. 네. 인스트소프트, 뉴프렉스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도 슈팅이 빨리 나온다. 하지만 뉴프렉스 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얘가 조금 내려가고 난 이후에 한 5,000원, 5,000 중반원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느긋하게 한 7,000원까지만 싹 보고 알겠습니다. 슈팅 빵빵 나오고 이런 것들. 단기적인 성향은 지난주, 지지난주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5G를 그렇죠,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네. 순간 당황해서 아 그렇지 빨리 오를 네. 것들이 좋긴 한데 네.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기업들 있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KMW라든지 네. 많은 그 5G 기업들이 있어요. 5G 기업들이 진짜 7, 80%씩 쭉쭉 떨어졌거든요. 10만 원짜리가 2만 원하고 네. 만 원짜리가 1,500원, 2,000원 하는 그런 시대인데 네. 이런 시장에서 사실상 그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엉덩이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길게 봐봤자 너무 긴가? 한 3달? 한 3달 정도 정말 오래 가봤자 한 4-5달 정도 네. 그런데 제가 그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한 3-4달이라고 하면 너무 긴 거 아니냐. 너무 긴. 아 나는 당장 다음 주 오를 종목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 네 앵커님께 제가 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자면 네. 앵커님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하시잖아요. 하죠.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오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죠? 저요? 네, 그 얼마나 됐죠, 기간이? 저 한 3년 넘은 것도 3년. 있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구나. 코로나 때 딱 터졌을 때. 그때, 네. 아, 네. 그때랑 그리고 가장 조금 단기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죠? 근데 저는 단기간 보유는 그날그날 청산이어가지고 그날그날 네. 데이트레이닝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5G 섹터들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달에서 4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3달, 4달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눈 깜빡하면 3달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5G 섹터 시간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크게 그리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많이 거의 저점 부근, 거의 아킬레스건에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세대 교통형 지능 체계에서 5G가 필수적인데 이게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려고 무슨 기업들이 하냐면 LG, KT, 그리고 SK가 이동통신 3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선점을 하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LGU 플러스와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좀 크게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국토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시속 30km 그 구역 있잖아요.
5구역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된다면은 LG U+와 KT와 그 SK가 사업을 선점을 하려고 뛰어들었고 거기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와 협업을 하고 있는 5G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 이 기업이 좀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 느리지만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고 내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5G와 관련된 애증 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슬슬 5G 갈 때 되지 않았나? 나도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정리된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지속해서 5G 관련 모멘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5G 시장에 솔직히 말씀드린 5G 뭐 재미없다,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5G가 2024년도에 거의 95% 이상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눌려 있었어요. 지금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내리 떨어지기만 했는데 지금 재밌는 게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재밌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정확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눌렸다가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쭉 횡보하거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쳐야 하는 통신 그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5세대 이동 통신은 이번 2024년도가 가장 주도를 하지 않을까. 2025년도에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출시되는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하고 출시를 합니다. 그래 된다면은 그 속도가 그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5G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CITS 현장 시스템에서 중계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시스템이 현장에 있는 것들이 바로 차량 단말기 그리고 도로변 기지구 그리고 도로 검지 레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량 단말기는 차량에 말 그대로 차량에 조금 이제 배치를 해놓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차량에 뭐 고장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량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기지구 왜냐면은 도로에도 그런 기지국들이 있어야 돼요. 뭐 크게 뭐 중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통신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통신을 해서 운전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앞에 무슨 사고가 났네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도로변 기지기고 그리고 도로 검지 레이더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낙하물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도로변 기지국에 쏘고 그 기지국이 바로 차량 단말기로 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에 무슨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 2025년도에 CITS 거의 모든 차량에 지원을 받을 거예요. 거의 모든 차량에 지원을 받을 건데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바로 5G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늦어도 한 두 달 정도 후에는 야 이제 5G 시세 받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많은 기사들도 이제는 5G 힘들었던 그 시대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건데 거기에서 야 오치열의 성견지명이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내 계좌를 보면서 야 벌써 플러스 몇 퍼센트구나라고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통신 3사에서 LTE를 원래는 5G 주파수를 할당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다시 회수를 해갔죠. 하지만 이제 다시 또 받아가지고 5G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게 요금제가 5G가 뭐 잘 터지지도 않는데 비싸다 어쨌다 저쨌다 했는데 기지국 안테나를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LTE 못지않게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를 해놓고 지금 이제 월 3만 원대 5G 그 요금제를 출시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5G의 단가를 많이 낮추고 인프라를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5G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5G 삼성전자도 도전을 하고 있고 50만 원대 노트북을 5G로 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확실히 5G가 많이 그 음지에 깔려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언제 체감하냐면 종목들, 섹터들이 거의 한 40-50% 올랐을 때 이제야 좀 반등을 하는구나 하고 보면은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라고 할 때쯤에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선취매를해서 같이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 시장 2024년도에 반드시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을 주도할 섹터 좀 강력하게 5G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5G는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QR코드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면 입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만 끙끙 알면서 주식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주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G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금리 인하 이슈는 거의 모든 섹터가 좀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이제 모멘텀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향후 LTE 시장에서 넘어가는 것들 바로 5G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이 2025년도에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레벨 3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만 일단 체크를 하셔도 그러면 5G 섹터가 나쁘지 않겠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5G 섹터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헌팅 종목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그냥 5G 사업만 한다.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문어발처럼 나는 이 사업도 영이라고 저 사업도 영이라고 저 사업도 영을 해야 이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고 저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음을 파가지고 이걸로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이제 매출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정치적으로 누구랑 엮여있고 이래야 좀 강한 탄력을 받는데 아쉽게도 이 기업은 정치적으로는 안 엮여있고요. 네. 정치적으로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정치적으로 엮여있진 않지만 이 기업은 당연히 5G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LTE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LTE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5G 쉐어링 그 레이더 를 만들고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LTE에서 이제는 5G로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대부분을 LG U+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기는요 삼성전자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G 시장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크게 도전을 하고 있냐면 인도가 인구가 10 5억 명 정도가 됩니다. 15억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통신 장비에 가입되어 있는 인구가 13억 명이에요. 2억 명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다. 13억 거의 후반대일 텐데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 그 5G 사업의 인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많은 중계기들을 이 기업이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에다가 이걸 또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 2025년까지의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연세대 의료원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 세브란스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입자 가속기입니다. 뜬금없이 5G 이야기하다 무슨 갑자기 중입자 이야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중입자로 암 치료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입자가 그 무거운 입자, 무거울 중 해가지고 중입자인데 이 입자를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입자잖아요. 그런데 이 입자를 몸에다가 때려버립니다. 총 쏘듯이 때려버려요. 그리고 뭘 타격을 한다? 암세포를 타격을 합니다. 암세포를 어떻게 타격하냐? 이 중입자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 90%에 달할 정도로 그 중입자를 속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몸에다가 쏴요. 그 암세포가 있는 위치에다가 쏩니다. 이렇게 해서 박멸을 시키는데 갑자기 5G 이야기하다 무슨 중입자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 제가 가지고 온 기업에서 바로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갑자기 야 5G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입자 가속기 사업까지 영위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그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세종에다가도 여러분들 세종시에다가도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중입자 치료 병원을 개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5G 섹터. 잠깐 5G라고 하면은 사실상 2025년도에 그 전기차든 뭐 내연기관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사실상 자율주행차는 기정사실화입니다.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든 하이브리드든 뭐 전기차든 걔네들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율주행차가 잘만 되면 5G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거 5G 시장이 만에 하나 커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제 치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슈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노란톡방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선취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목인지 혹시 감이 잡히셨나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들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한번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를 슥 보고 넘어갈 건데 네. 사실상 모든 5G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 많이 빠졌어요. 우후죽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 오늘 그 약간 갭을 띄우면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껴 있습니다. 위쪽에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한 지금 현재 8,340원인데 종가 기준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약간 좀 흐트러졌다 빠졌다 하시면요. 그냥 7,100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점 구근을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오랜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나온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17,000원에서 조금 더 전으로 보면 18,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스무스하게 올라갈 기업입니다. 내가 목표가를 조금 장기적으로 잡겠다. 한 4개월까지 잡겠다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0원에서 13,000원 만약에 그것보다 더 길게 보겠다. 나는 그냥 추세를 먹어가지고 추세 추종을 내가 제2의 레리라이트가 되겠다. 굉장히 추세 추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60%에서 70%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5G 섹터에서 이 기업을 안 가져간다. 자,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솔직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 주변 사람도 못 사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그 이 5G에서는 이 기업이 있다. 그 3으로 시작을 합니다. 힌트인가요? 힌트입니다. 힌트.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잡아가기만 한다면 솔직히 13,000원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5G 시장이 커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2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딱 봤을 땐 12,000원까지 여러분들 목표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00원. 이럼 손절가는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가는 7,100원. 만약에 손절가 7,100원에서 이탈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밴드를 굉장히 여유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100원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신 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